네,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시장 또 어떻게 출발할지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한국투자증권 제주 지점에 오승주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금일 우리나라 증시는 보합 출발을 예상합니다. 보합으로 전망하시는 이유는요? 지난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었던 한국물 ETF인 EWI가 1%대 하락세로 마감하였고, 여기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25원으로 상승세 마감하였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환율과 ETF를 감안해보면 상승 출발을 기대하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 특징적인 모습은 첫 번째, 연준 인사들 발언에서 5월에 50bp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0bp 상승했고, 어느덧 2.5% 언저리까지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실적 성장을 수반한 빅테크는 견조한 주가 흐름입니다. 다만, 순이익 없이 스토리 중심의 성장주는 급락하는 흐름입니다. 세 번째는 암호자산 가격이 꾸준히 바닥을 다지는 분위기입니다. 전반적으로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상승하는 자산과 하락하는 자산이 뒤섞여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 역시 상승보다는 박스권, 그 가운데에서 종목별 장세가 지속되는 가정하에 전략을 수립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네, 일단 종목별 장세를 예상을 해주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또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네, 크게 세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유주를 매수하자는 전략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세 흐름이 매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 금, 비철금속 등이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그에 결을 같이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주식은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두면 좋을 듯합니다. 그중에서 저는 SOE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정유사 중에 순수 정유회사이기 때문입니다. 1분기 정제 마진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도 상당하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 향후에 주목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2차 전지 밸류체인을 보자는 의견입니다. 배터리 밸류체인 주식들이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기에 지금은 한번 보면 좋을 듯 한데요. 그중에서 저는 테이펙스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이펙스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첫 번째로 밸류에이션이 접근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테이펙스의 내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이 12배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PER 50배 수준의 배터리 소재 업종이 고성장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테이펙스가 보다 편안한 대안이 될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투자 전략으로는 CMO 관련 기업을 보자는 겁니다. 지정학적 이슈와 경기와 무관하게 비즈니스가 확장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CMO 분야입니다. 그중에서 저는 일전에도 소개했던 ST팜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ST팜은 지난 연말에는 대규모 증설 공시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열흘 전에는 800억 규모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기업을 보면 시장에서 좋은 이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